오늘은 이 윤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달 주기는 2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 그리고 19년에 일곱 번이 든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역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윤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력에서는 상망, 그러니까 초하루하고 보름, 이것을 기초 원주로 해서 인력을 정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음력으로는 초하루 달과 보름 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양력으로 말하자면 말일 30일인데도 달이 보름달일 경우가 있고 금달이야 맞는데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의역을 정했고 음력은 달을 기준해서 역을 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에서는 1년을 12달, 29일의 작은 달과 30일의 큰 달로 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약 365일이 걸리는데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54일하고 몇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1년 중에서 약 10일간하고 몇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10일하고 몇 시간 남은 것을 모으고 모아서 29일이 되게 되면은 윤달로 정해서 자녀일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정확하게 초하루달과 보름달, 둥근달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달에 든 해는 1년이 12달이 아니고 13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을 속칭 공달이라고도 하고 혹은 여벌달이라고도 하고 또 덤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달과 다른 윤달에는 무엇을 하든지 걸릴 것이 없고 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윤달에 무엇인가 할 때는 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길이를 잡는데 이러한 태기를 하지 않고 아무 날이나 하고 싶은 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탈하다고 합니다.
속담에는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아무 탈이 없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달에는 특히 그 이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집수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도 장만하고 또 산소 손질 또는 이장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윤달에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윤달이 좋다고 해서 윤달에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기념일이 매년 아니니까 2년 한 번씩이니까 좋겠죠. 그 결혼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챙겨줘야 되고 결혼 기념일을 어떤 사람은 받아먹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불평등한 그런 것이 있는데 윤달 하게 되면은 매년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서정주시 시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오거든. 일요일이 오거든 친구여 이제는 우리 눈 아주 다 깨어서 찾다가 놓아둔 우리 아직 못 찾은 마지막 골목길을 찾아가 볼까. 거기 잊혀져 걸려있는 사진이 오래오래 사랑하고 살던 또 다른 사진들도 찾아가 볼까. 일요일이 오거든 친구여 이제는 우리 눈 아주 다 깨어서 차라리 맑은 모랫벌 위에 피어있는 해당화 꽃같이 될까. 일요일이 오거든 친구여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던 길도 춘향이가 다니던 우리 아직 안 가본 골목도 찾아가 볼까. 일요일이 오거든 친구여 이제는 우리 눈 아주 다 깨어서 찾다 찾다 놓아둔 우리 아직 못 찾은 마지막 골목들을 찾아가 볼까. 그랬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입니까? 무척 한가롭고 여유 있죠. 일요일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테면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서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별로왔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일요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일요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일요일이 오게 되면은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쓰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일테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가 어떤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깨인 눈이라고 했는데
그 깨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테면 우리가 한 나이가 40되었다고 하면 40년 살아온 인생, 단 50되었다고 하면 50년 살아온 인생,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경륜을 쌓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사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이 넘고 50이 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시절의 어떤 안목이라든가 30대 시절의 그 미숙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나이에 맞는 그런 눈을 갖고 인생사를 보고 또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성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한 깨인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깨인 눈으로서 인당수로 가는 그 심청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일테면 전설 속에 있는 한 주인공을 이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청이 하게 되면 떠오른 이미지가 있죠. 심청이는 이른바 망고 효녀라고 그럽니다. 망고 효녀 심청이라고 하죠. 심청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어진 상태인데 어떤 스님에게 부처님에게 그 공양이 백석을 올리게 되면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100% 믿고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이 백석을 부처님한테 시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마침내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효녀하게 되면은 다 심청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요일날 이 시인이 그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던 그런 길로 가보자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 살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신 그리고 어른들을 모신 입장이 있는 내가 부모님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도리에 맞는 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요일이 아닌 시간에는 다른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미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간 시간에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